검찰 내의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 각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교육을 또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남성 중심의 사회와 권력 질서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남성 중심의 권력 질서와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개인의 각 개인의 생활에서도 사회 생활에서도 문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남성 중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으면은 힘의 크기에 따라서 계급을 짓는 것, 이게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남성성의 문화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폭력이 다 희롱이고 폭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성평등, 인권 도정이라는 관점에서 일체의 희롱이나 폭력, 그리고 인권의 유린을 막아내는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냅시다. 이제 표면으로 나타나는 누구를 물리적으로 때리고 누구를 압박하는 그런 구조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가장 남아있는 차별과 희롱과 폭력의 구조, 그것은 성불평등입니다. 이 성불평등 구조 내에서 희롱과 폭력이 늘 발생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정이 지난 3년 동안 표현 인권 도정과 성평등 도정이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한번 더욱더 노력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또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힘을 내서 그동안의 불평등과 차별, 폭력의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다짐의 기회를 우리가 또 한번 삼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에 우리 도의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어떤 우리들의 노력에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인권 도정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인권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민주주의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양반 상놈이라는 어떤 반상과 신분 질서를 없애고 국가 간의 제국주의와 식민이라는 침략과 침탈의 역사를 극복하고 이제 남아있는 문화, 그 문화 속에서의 성차별의 이 차별과 폭력의 문화를 극복해낸다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좀 더 평화로운 공정한 기회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운동이 저는 미투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같이 동참하시고 우리 도정이 그런 인권 도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